지난 시간에 취득세 세율까지 봤죠. 과세 표준화 곱하기 세율. 세율은 상당히 자주 나온다 했습니다. 과세 표준도 마찬가지고 세율도 시험에 상당히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었죠. 취득세 부가가치징수 납세지. 납세지는 따로 할게 없습니다. 왜? 항상 우리 시험에 나오는 세금 뭐만 급됐죠? 시험에 나오는 것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리고 국세로서는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그거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납세지는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국세는 그 사람의 주소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취득세도 취득한 물건 소재지 이래가야 되는 거지. 틀리게 나오면 어떻게 나옵니까? 취득자의 주소지, 납세의무자 주소지, 항상 사람 따라가면서 내용을 틀리게 하니까 반드시 취득한 물건 소재지, 물건을 따라가고 등록면허세도 등기 등록하는 그 물건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 재산세, 재산 소재지 이렇게 물건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신고납부, 가산세와 부가세. 자, 우리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며칠 안에 신고납부냐니까 60일 안에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 그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지도 보니까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과로 상속 또는 실종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 개시일이 속한다는 말일부터 또는 실종 선고일이 속한다는 말일부터 각각 6개월 납세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이내 과세 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칙은 취득한 날부터 며칠 안에 신고 납부한답니까? 60일 안에 신고 납부한다고 말하죠. 자, 그렇으면 이게 단 상속에 따른 취득. 상속에 의한 취득은 상속 개시일. 자, 상속 개시일. 요날부터 6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속 개시일부터 6월. 아니죠? 그렇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그 달의 말일. 달부터 6월. 그리고 상속받은 사람, 납세 의무자가 주소가 외국에 있다면 9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 요 내용이 상속 개시일부터 6월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상속 개시일. 요날부터 6월. 자, 이렇게 사용하던 것을 몇년 전에 아마 2년인가 3년 전에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요거 아마 틀리게 낼 때는 상속 개시일부터 6월 또는 취득일부터 6월 이렇게 해서 틀리게 할 확률이 굉장히 많으니까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반드시 꼭 기억하시도록 하고 원칙은 취득한 날부터 6일 안에 신고 납부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취득한 것을 등기 등록하고자 한다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 250쪽 위에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재산권, 그 밖의 권리를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거나 등기 등록하려는 경우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원래 원칙은 취득하고 60일 안에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도 없어요. 취득일이 언제였죠? 매매 등의 일반적 거래. 취득일이 언제였습니까? 매매 등의 일반적인 거래. 유상승계 취득은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그리고 국수공판법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거나 할 때는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이렇게 사용했죠. 그럼 뭐? 잔금이 지급됐습니다. 오늘 잔금 지급했다. 잔금 지급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그다음 뭐 하려고 합니까? 제가 집 하나 취득했습니다. 오늘 잔금 쳤습니다. 잔금 치면 뭘 해야 되죠? 등기 해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잔금을 칠때 대부분 법무사가 와 있거나 사무실에서 와 기다립니다. 왜? 그날 등기하든지, 그 다음날 등기하든지, 등기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돈을 다 주고 난 뒤에 등기는 여전히 전 소유자 이름 놔두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원래는 잔금 지급일 취득일 요날부터 두달 60일 요 안에 신고 납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내가 그 다음날 등기하고자 한다 등기하려고 합니다
등기하려고 하는데 만약 등기는 그래 먼저 해라 하고 난 뒤에 취득세는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하라.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조세 체납한 사람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왜? 이미 등기도 다 했거든. 내 소유다 등기도 다 된 상태에서 그 다음 뭡니까? 세금 내는 거거든. 그럼 안 되고 버텨. 그렇지 않아도 뭐 지방세든 국세든 내지 않고 체납하고 돈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하고 지나간 사람 얼마나 많은데. 이 경우도 만약 등기를 먼저 하게 한 다음에 세금을 뒤에 낼수 있도록 한다면 내지 않고 체납하고 지나간 사람 상당히 많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세금 법 만드는 사람도 무리가 있을 거 아니야. 당신이 잔금을 지급하면 60일 안에 신고 납부하라. 근데 만약 등기하려면 하면 등기하려면 먼저 세금을 납부해라. 그래야만 뭐 합니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조세를 체납한다는 생각을 할수 없도록. 그렇죠? 사람이 화장실 갈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틀리잖아. 그래, 등기하고 난 뒤에 세금을 내라 이러면 안낼 확률도 있기 때문에 먼저 등기하려면 세금을 납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등기등록하고자 한다면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등기등록하고자 한다면 하려는 경우는 등기등록하기 전에 신고 납부죠.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뭐 교재 다 있는 거니까 다음에 뭐 요약 좀 나와서 내용을 보셔도 될 거고. 그래서 뭐 군중간에 알아두기 나오죠. 고유 알아두기. 추가세액 신고 납부. 전에 특례라고 적습니다. 특례. 원래는 취득하고서 60일 안에 신고 납부하지만 예외적으로 30일 안에 신고 납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보니까 이미 취득세관한 내용을 신고 납부한 이후. 자, 여기 보세요. 중과 대상이 아니었다. 자, 중과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상시 주거하는 주택인 것처럼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을 해서 정상적으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고 난뒤 다음에 돌아서서 이걸 별장으로 사용을 해버립니다. 별장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법은 이렇게 말하죠. 처음에는 중과 대상이 아니었다 해도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과 대상으로 사용한다면 처음부터 중과 대상을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걸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산출한 다음 앞에 납부한 세금을 뺀 나머지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과 대상 아닌 것처럼 취득을 해서 세금을 납부한 다음 자 이렇게 취득하고 난 이후에 이것이 뒤에 가서 중과세 대상으로 자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까 하는 거지. 아니면 비과세 적용을 받았습니다. 감면 적용을 받았습니다. 자, 비과세, 감면 적용을 받고 취득한 이후에 이것이 뒤에 가서 추징하는 대상으로, 부과하는 대상으로, 자,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자, 요두 가지. 우리 교재도 이렇게 나오죠? 1번, 취득 후 당해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이 된 때에는 하는 거. 저, 그 말은 취득할 때는 중과 대상이 아니었는데 취득한 이후 중과 대상이 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비과세, 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부과대상, 추징대상이 된 경우 이럴 때는 사유 발생일, 그날부터 며칠 안에 한답니까? 30일 안에 신고 납부 이렇게 말하죠.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원칙은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 하지만 당신이 등기등록하고자 하려면 등기등록하기 전에 신고 납부. 하지만 이미 취득한 이후에 중과대상이 되거나 추징하는 대상이 되거나 이럴 때는 다시 30일 안에 신고 납부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60일 안에 등등 신고 납부하지만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다. 그럼 어떡합니까?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앞에 배우자를 줘.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과세 주체가 세액을 산출한 다음 산출한 세액에다가 가산세를 플러스 시켜 보통징수로 고지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보통징수 나오죠.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신고 불성실,
납부 물성실. 오늘 신고 물성실 가산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 앞에 내용 봤지만 신고 물성실 과소 신고. 적게 신고했을 때 우리 과소 신고 가산세 10%입니다. 무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아니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 20%입니다. 대신 과소 신고 무신고를 하더라도 이걸 부정하게 부당하게 뭐 부당하게 또는 부정하게 자 이렇게 하여서 과소 신고하거나 이렇게 해서 무신고하거나 이럴 때는 40%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부정하게 과소 신고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부정하게 과소 신고 과소 적게 신고하기는 적게 신고했는데 부정하게 했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말 그대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든지 그렇죠? 5억짜리 주택을 거래하고서 자기들끼리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4억에 거래하는 것처럼 신고하면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적게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처럼 그럼 신고 안 했다. 뭐 신고 안 하면 신고하는 거지. 신고 안 했는데 그게 부당한 건지 부정한 건지 고장 안 한 건지 어떡합니까? 네, 신고 안 했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취득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 하지만 어떤 경우 있겠습니까? 갑이 취득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갑이 취득했는데 명의신탁으로서 을이 취득하는 것처럼 내가 취득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갑은 취득했다는 사실이 사라지잖아. 그렇죠? 이럴 때는 갑은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무신고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다음 이 사람 듣겠을 때 40%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죠. 납부불성실. 납부불성실은 하루 경과할 때마다 1일, 1만 분의 3, 하루 지날 때마다 매일 0.03%씩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1일 1만 분의 3, 0.03%씩을 매일 가산시키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지나면 예를 아마 10.95%인가 그 정도 되는 방식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작년에 신설된 게 있는데 우리 지방세 지방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한도가 있습니다. 가산세의 한도 얼마냐니까 100분의 75를 초과할 수 없다. 100분의 75, 75%를 초과할 수 없다. 자, 이 내용은 작년에 신설됐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에 가산세만 가지고 한 문제를 출제한 경우는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근데 지금까지 시험 지문에 취득세 부과징수 등등 내면서 대부분 신고불성실 가산세 요놈을 가지고 문제를 많이 출제했는데 원래 처음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처음 시험에 끌어들여서 아마 예를 정답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2016년도 처음 신설됐거든. 근데 원래 시험에 지문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이라도 다음 우리 시험에는 언급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는 거지. 자, 앞에 말씀드렸죠. 중요한 내용이 사라지거나 중요한 내용이 신설되거나 중요한 내용이 개정되거나 이렇게 하면 시험에 반영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지방세에서만 국세는 이런 규정이 없는데 원래 새로 신설된 것이 지방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00분의 75를 한도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과산세 나오죠. 중과산세 그냥 무겁게 가산을 하겠답니다. 중과산세 실제로 이런 뜻입니다.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 등을 을이 실제로는 취득을 했습니다. 분명히 사실상 취득을 했다. 근데 뭘 하지 않느냐 하니까 취득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싶다는 거지. 요즘 보니까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를 합니다. 근데 신고하지도 않고 납부하지도 않습니다. 신고 및 납부하지 않고서
근데 원래 법의 의미를 정확히 따져보면 이런 의미도 있어. 등기하지도 않고 등록하지도 않고 신고, 납부, 등기, 등록 어느 것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죠? 신고, 납부, 등기, 등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무슨 의미입니까? 취득했다는 사실을 숨기겠다는 뜻입니다. 드러내지 않겠다는 이야기지. 이 네 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도 하면 취득의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신고했다 또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젠 등기하고 있다. 아, 등기하려면 또 세금 납부해야만 등기가 되니까 그렇죠. 취득했다는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의미는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넷 중에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 취득 사실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거지. 자, 이런 상태에서 이걸 병에게 매각합니다. 그럼 등기는 어디서 들어갑니까?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자, 이렇게 이제 낼 거라는 거지. 전형적인 흔히 말하는 미등기 전매 행위. 등기하지 않고서 타인에게 전매, 팔아버리는 행위. 중간 생략 등기. 이런 식의 의미가 됩니다. 이럴 때 요 을에게는 80%의 중과산세를 적용하겠다. 80%의 중과산세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 다만 뭐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는 물건과 등등 나오죠. 시험에 문제를 출제할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중과산세는 이런 의미. 진짜 어렵게 낼 때는 요 의미를 이해하는가를 묻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시험은 제일 착한 사람은 숫자 냅니다. 중과산세를 적용하는데 중과산세 적용률이 몇 프로인지를 알고 있는지 이거 내는 거고 대신 조금 까탈스러운 사람은 중과산세 제외 대상을 묻게 됩니다. 중과산세 제외 대상. 자, 어떤 경우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지 그걸 교재 보세요. 나오지. 다만 나오는데 등기 등록이 필요로 하지 않은 과세 물건과 그걸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뒤에 거. 토지의 지목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 물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특히 뭐라고 하죠? 토지의 지목 변경 등 하는 그 말이 뭐냐니까 취득의 의제입니다. 우리 앞에 취득세 할 때 취득의 의제, 토지의 지목 변경, 건축물의 개수 이런 거 있죠. 취득의 의제에 대해서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뭐 토지의 지목 변경이나 건축물의 개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아마 문제를 출제할 때는 제일 착한 사람 항상 숫자. 그게 아니면 이거냅니다. 요거. 아마 몇 년 전에도 문제 나오면서 다음 올바른 걸 찾아라. 그때 정답이 이거였습니다.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지만 이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에도 중과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오케이. 맞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아마 중과산세 내면은 거의 최대 확률은 요놈이 최대고 그 다음 숫자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진짜 꼼꼼한 사람은 진짜 의미를 아는가 이런 내용을 낼 확률도 있지만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실제로 취득했지만 등기는 하였지만 신고 및 납부하지 않고서 타인에게 매각하였을 때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말의 의미가 안 맞거든. 등기는 하였지만 근데 문제는 등기하려면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영성세를 첨부하여 이를 제출해야만 등기를 받아줍니다. 취득세 냈다 영성세 없으면 등기 안 받아줍니다. 실제로. 근데 등기는 하였지만 신고 및 납부하지 않고 말이 안 돼. 등기했는데 신고 및 납부하지 않고 근데 이게 법이 바뀌기 전이거든. 취득록세가 통합되기 전에 문제였기 때문에. 그때는 등기는 했는데 신고 납부하지 않고 왜? 등록세만 내면 등기는 받아줬거든 옛날에는. 근데 이런 식의 문제였습니다. 등기는 하였는데 신고하지 않고 이런 식의 내용을 했다. 등기했다는 게 초점이거든. 사실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등록세와 통합되면서 그런 식의 문제를 내기는 상당히 힘들어지니까 중과산세 보실 때는 항상 두 가지. 80%다. 어떨 때 적용하는가 내용하고 그 다음 제외라는 대상, 취득의 의제. 이러고 보시면 될 겁니다. 면세점. 납세의무자가 등등등 하면 돼요. 면세점 이런 겁니다.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자, 이렇게 산출된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지방세에서는 일정한 경우 세금을 받지 않겠다, 징수하지 않겠다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세 표준. 예를 기준으로 과세 표준이 일정 이하가 되었을 때 그 세금은 부과하지 않겠다.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지방세법상 면세점 제도.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세액을 기준으로 해서 요 세액이 일정 미만이 되었을 때 그 세금은 징수하지 않겠다.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소액 징수 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과표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 표준이 일정 이하가 되었을 때 그 세금은 부과하지 않겠다. 우리 교재 보세요. 뭐라는지.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자의 영세 부담과 배제와 과세의무의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과세 표준이 일정 금액 또는 일정 수량 이하인 대상에 대하여 과세를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의 가액, 취득세 과세 표준 5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답니다. 취득가액 얼마?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0만 원에 곱하기 뭐 1% 해봐. 1%, 2%, 최대 봐야 4%면 1, 2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 연평도, 백령도 이런 쪽에서 작은 오토바이 하나 샀다. 그 취득세를 뭐 1, 2만 원 내기 위해서 배를 타고 몇 시간씩 나왔다가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시간적인 낭비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이 큽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납세의무자에게는 소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겠다. 또다시 받는 쪽에서도 몇 푼 되지 않은 거 받았다고 해서 영수증서 처리하고 그 영수증서도 몇 년간 보관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받아야 할 돈에 비해서 처리해야 될 업무가 훨씬 더 번잡스럽기 때문에 번잡스러운 업무를 피하자. 이를 의미해서 나온 제도입니다.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정확히 딱 취득가액이 정확히 50만 원이다. 취득세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딱 50만 원짜리 취득했다.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렇죠? 50만 원 이하. 이하라고 말한 것은 그 금액까지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하, 이상은 그 금액이 포함되는 거고 초과, 미만은 포함되지 않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취득가액 50만 원이야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어때? 그럼 내가 밭을 하나 취득했다. 저 촌에 가서 이제 전원생활하고 살려고 밭을 하나 취득했다. 그 옆에도 밭 세 필지 딱 취득했는데 공교롭게도 50만 원, 45만 원, 뭐 50만 원, 전부 50만 원이 한 거야. 딱 전부 면세점 대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꺼번에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 분산 취득하면 되잖아. 그렇죠? 이놈 먼저 취득을 하고 이놈은 잔금은 이틀 뒤에 치고 이건 잔금을 일주일 뒤에 치고 이런 모두 따로따로 각각 개별 필지니까 독립부동산이니까 전부 면세점 대상입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한꺼번에 매입해도 될 것을 면세점 적용을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분산 취득하는 걸 막으려고 우리 법은 부동산을 취득하고서 1년 안에 1년 이내에 인접되어 있는 토지, 인접되어 있는 건물 등을 취득하면 이를 한 건의 토지를 취득한 걸로 한 구의 건축물을 취득한 걸로 보아 면세점 대상 되는가 되지 않는가 판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교재로 오죠. 밑에 동그라미 2번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 취득 시 한 건의 토지의 취득, 한 구의 건축물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인 재물을 판단해서 면세점 적용 여부를 보겠다고. 생각보다 면세점에 관련된 내용은 시험에 상당히 자주 언급됩니다. 자주 언급되니까 정확히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50만 원 인대도 적용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런 내용들을 잘 판단할게요. 그럼 취득세 비과세, 국가 등에 따른 비과세, 이건 지극히 상식입니다. 국가가 취득하는 것 취득세 받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취득하는 것, 주한 외국 정부가 취득하는 것, 근데 주한 국제기구가 취득하는 것,
이런 취득세를 받지 않겠다. 다만 주한 외국 정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취득세를 하든 등록면허사든 재산세를 하든 상호주의를 적용해서 만약 대한민국 정부의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외국 정부가 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가서 주일 한국 대사관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취득했는데 일본이 취득세를 우리한테 받고 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아, 참 착하시군. 우리 받아야 지가 아니고 우리는 뭐 100배 중과세 이런 식으로 중과세를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야죠. 이런 것처럼 외국 정부에서 상호주의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 정부라면 우리도 과세할 거고 이게 뭐 지방세 비과세 할 때 항상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 제가 취득했다. 서울시 안에 제가 건물 하나 취득했습니다. 취득세 냅니까 안 냅니까? 아, 냅니까? 아,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앞에 서서 이제 수박 오시니까 사람 만만해 보여. 저 안 냅니다. 안 내요? 네, 저도 그 정도 권력은 있습니다. 서울시청 안에 가서 큰 소리 땅땅 치면 안 냅니다. 왜? 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왜 취득한 줄 아느냐 하면, 왜 하면 서울시에 기정하려고 취득했는데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럼 담당 공무원 뭐라고 합니까? 말 안 합니다. 이러지. 그냥 머리에 꽃을 꽂아주거나 손가락을 돌리거나 이러죠. 국가지자체 기부 체납하려고 국가지자체 귀속한다는 걸 전제로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과세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2번 국가지자체 또는 지자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 이럴 때는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당연한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 기타 취득에 따른 비과세 요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항상 신경 써야 될 것은 3번과 4번 두 가지입니다. 물론 1번도 과거에 딱 한 번 정답 삼은 적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비과세를 가지고 문제를 낸다면 앞에 국가대관한 내용도 아니고 실제로는 여기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 이 두 가지가 대부분 핵심입니다. 양가로 4번 보세요. 앞에 나왔지. 그리고 이쪽 앞에 중과 기준 세율 2% 세율만을 적용한다는 게 있어요. 2%만을 적용하겠다. 자 여기에 뭐가 있냐니까 취득의 의제. 토지의 지목 변경, 건축물의 개수, 묘지, 그리고 존속 기간 1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 임시용 건축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4번 보니까 존속 기간 1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 임시용 건축물은 1년 초과하지 않는 건 비과세, 1년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은 중과 기준세율 2%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년을 초과하는지 하지 않는지 거기에 따라서 임시용 건축물이 과세냐 비과세냐 이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아무리 1년 초과하지 않은 임시용 건축물이라 해도 사치성 재산일 때는 과세합니다. 앞으로 나오겠지만 어떤 지방세라든 지방세, 비과세 여부를 따질 때 사치성 재산은 절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양가로 3번 보니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9억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뭐 같은 말을 여러분 뭐 주저리주저리 말하는 것에 쉽게 말해 취득가의 9억 이하인 공동주택의 개수는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뭐 9억 이하의 공동주택의 개수 요거 비과세 무엇 때문에 이런 제도가 나왔냐니까 원래 이게 없던 거였습니다. 근데 한 4년인가 5년인가 그때쯤에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9억 이하인 공동주택의 개수는 과세하지 않겠다고 이 제도는 베란다 확장 때문에 나왔습니다. 베란다 확장 공사 때문에 여기에 창이 있고 여기 실내가 있으면 여기 이제 베란다 창이 있거든. 근데 문제는 옛날에는 요 베란다 있죠? 옛날에는 요 베란다 요 부분이 어떤 역할을 했냐니까 내력의 역할을 했습니다. 내력의
건물의 하중을 받치는 이런 역할을 했거든. 그게 철거되면 상당히 건물 자체 하중에 구조상 문제가 있어. 철거하면서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진짜 옛날 아파트 생각나네. 옛날 아파트는 베란다 쪽에 가게 보면은 이게 진짜 벽이 두껍고 꼭 뭐 화단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잖아. 이게 하중 역할이기 때문에 좀 튼튼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베란다 나가는 쪽 부분이 점점 얇아지면서 옛날에는 제가 볼 때 기억나요. 베란다 나갈 때 꼭 이래. 넘어가듯이, 이래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서 화단 넘어가듯이 이래 넘어갔는데 지금 그런 거 없잖아. 지금 이 철거하고 없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 지금은 내대개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아예 분양할 때도 뭡니까? 당신 처음부터 들어갈 때 돈 일정 부분 더 내면 우리가 베란다 확장해주고 들어갈게. 당신이 들어가서 베란다 확장하려면 밑에 마루 깔아놨는데 여기에 따른 건데 이 확장하고 털고 새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인테리어를. 그 지금 한 500만 주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식이니까 지금은 문제야.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장합니다. 확장하면 어떻게 돼요? 요 면적으로 서비스 면적이잖아. 전용 면적 아니거든. 근데 이걸 털어버리면 전용 면적이 돼. 건축물 개수에 대한 면적의 증가가 되는 겁니다. 신고합니까? 이거 할 때 신고합니까? 아무도 안 할 걸? 저도 안 했는데. 당연히 안 했습니다. 그럼 담당 공무원에 신고하고 할까? 담당하는 이 공무원에 신고하고 하겠습니까? 지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야? 분명히 건축물의 면적을 넓히는 개수는 건축물에 관한 부분은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신고 안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다 불법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국민이 다 불법 행위를 하고 있으면 법이 잘못된 거지. 그렇죠. 대부분의 분들은 아, 이거는 법에 위반되는 건데 해도 될까? 아이고 안 될 건데? 이런 망설임이 있어야 그게 법이지. 아무도 지키지 않는 법을, 담당자도 지키지 않는 법을, 만든 놈도 아 놈이라 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여자분도 있으니까. 만든 사람들도 지키지 않는 법을 그걸 법이라고 말하면 이게 문제가 있잖아. 유명무실한 이야기잖아. 그래서 이게 좋다. 차라리 합법화시키자는 의미에서 9억 이하의 공동주택의 개수는 과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단순한 이런 개수는 상관없는데 만약 내가 철거하고자 하는 이것이 내대계 역할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의 하중을 받치는 내대계 역할을 한다면 이게 철거가 문제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괄호 다만 건축법상의 대수선은 제외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대수선은 여러분 이제 공법 배우시면 건축법 하실 때 기둥이라든지 벽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처럼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손을 대면서 건축물을 손대는 것을 대수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건축물의 하중과 관련된 내용을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다만 단 대수선은 제외한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세법 문제 출제하는 사람 가운데 제일 착한 사람은 항상 뭘 고친다? 제일 착한 사람은 뭘 냅니까? 숫자 냅니다. 착한 사람은 숫자 냅니다. 그 이걸 때 9억 이하의 대신 뭐 6억 이하의 등등등 이런 식으로 낼 거야. 근데 보통은 숫자보다는 노노. 대수선도 포함된다는 식으로 문제를 출제해서 중간에 슬쩍 공동주택을 대수선한 경우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끼어들 확률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볼 때는 항상 취득세 비과세는 여기 나오는 두 가지 기타 취득 비과세 3번과 4번 요 두 가지에 항상 초점을 두고 그거 말고 그래도 혹시나 보고 싶다? 그럼 그 위에 이제 1번 뭐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요 정도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과거에 딱 신탁법에 의하지 않은 신탁 재산의 취득 틀린 것으로 정답 과거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문제를 낼 일이 없기 때문에 거의 3, 4번 정도 내용을 보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등록 면허세 나오고 있죠. 등록 면허세. 자, 등록 면허세는 앞에 말한 것처럼 이런 겁니다. 무엇과 무엇이 통합된 거라 했습니까? 무엇과 무엇이 통합된 거라 했죠? 제가 취득세 하면서 취득세는 원래 있던 취득세와 등록세 가운데 소유권 등기가 통합되어서 현재 취득세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등록 면허서는 과거에 있던 등록세, 요 가운데 소유권 등기는 위로 넘겨주고 소유권 아닌 이외 등기 등의 권리, 이외 권리 등의 등기, 이런 것과 면허세, 이것을 통합한 거라 했죠. 이것을 통합해서 이게 바로 등록 면허세 이렇게 판단한다 했습니다.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관한 등기 등에 관한 거 뭐가 있죠? 소유권 말고 권리,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 뭐 질권 등등도 유치권, 임차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관한 등기 등록과 면허세에 관한 부분 이게 통합되어서 나옵니다. 요 가운데 요 놈을 모아서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이렇게 표현하죠.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그 면허세를 끌고 와서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시험은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요놈을 내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출제하지 않으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의의와 성격 봅시다.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하는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어떤 경우에 과세한답니까?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과세한다고 말하죠. 형식주의 과세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취득세 할 때 등록 면허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조세는 사실주의 과세라고 했고, 등록 면허세는 반드시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등록 면허세 납세무 언제 성립합니까? 등록 면허세 납세무 성립 시기. 언제 성립한다 했죠? 등기 등록하는 때 성립합니다. 등기 등록을 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해. 반드시 등기 등록하지 않으면 과세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했죠. 그럼 지방세로서 보통세이며, 그 다음 밑줄, 도 및 구세랍니다. 도 및 구세. 상당히 특징적인 이야기죠.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시군 구의 세금입니다. 근데 등록 면허세는 이게 광역 지자체인 도도 있는데, 근데 기초 지자체인 구랍니다. 그럼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세금입니까? 요 세금은 경기도의 세금입니다. 수원시의 세금, 안양시의 세금, 성남시의 세금이 아니고 경기도의 세금입니다. 근데 서울시는 똑같은 광역 지자체인데 서울시의 세금이 아닙니다. 강남구의 세금, 송파구의 세금, 용산구의 세금이지. 이렇게 도 및 구세, 광역 지자체인 도, 그리고 기초 지자체인 구, 그 무엇이 해당 사항 없다?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 및 구의 세금, 이렇게 말하지. 여러분, 특이하거든? 특이하다 보니까 26회 시험 때 다음 특별시, 광역시의 세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보라고 정답 예. 특별시, 광역시의 세금에 해당되지 않는 조세는 얘가 정답이었습니다. 네, 특이하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좀 특이한 너희들은 기억을 합니다. 등록 면허세가 지니고 있는 특성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세금 몇 가지 있지만, 그 다음 유통세로서 행위세이며 응능과세며 물세이며 형식주의 과세라는 건 항상 머리에 담아야 됩니다. 등록 면허세는 형식을 보고 과세하는 세금, 그리고 형식을 갖추었을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3번 수수료형의 조세이다. 뭐 수수료는 아닙니다. 원래 수수료는 손수자 써서 손이 고생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수수료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원수수료, 행정수수료 이런 이야기하죠. 중개수수료,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세금입니다. 세금은 반대급부 없이 내는 걸 세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등기하려면 뭐합니까? 사법기관의 용역을 필요로 하거든. 등록하려면 행정기관의 용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용역에 대한 대가로 주는 듯한 성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 취득세나 면세점 받지 않겠다 이런 제도가 있지만 등록면허서는 분명히 수수료는 아니지만 수수료적 성격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얼마는 받아야 되겠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적인 용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의 대가는 받아야지 이런 성격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최저 부동산 등기의 최저 세액입니다. 등록면허서는 받지 않겠다 이런 제도 없습니다. 최저 얼마는 받아야 되겠다. 그게 얼마냐니까 6,000원입니다. 부동산 등기의 최저 세액은 6,000원이다. 우리 법에 등록면허서의 산출 세액이 6,000원에 미달할 때는 그 세액을 6,000원으로 하여 세액을 징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지나면 어떡합니까? 시험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등록면허서의 산출 세액이 6,000원에 미달할 때는 그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냅니다. 항상 6,000원에 미달하면 6,000원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합니다. 종가세를 쓰면서도 종량세를 함께 쓴다고 했죠. 시험에 나오는 조세로 종량세를 함께 쓰는 세금은 등록면허서밖에 없다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배우는 조세에서는 상당히 특이한 애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억합니다. 종가세와 함께 종량세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뭐 증여세, 증액세, 표준세율, 뭐 표준세를 쓰는 거 다 아는 거고 신고 납부하는 것, 가산세,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돼 있죠. 거기 역시 밑줄 등기 등록을 받는 자에게 등기 등록을 받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등기 등록을 받는 자가 누구냐니까 등기 권리자입니다. 등기 권리자. 뭐 등기 시간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배웠죠? 등기 권리자는 등기 등록함으로 인해서 등기부상으로 권리가 취득되거나 권리가 증대되거나 이런 사람들을 등기 권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을 받는 자, 등기 권리자, 등기 등록 대장상의 명의자라고 등재가 되는 사람이라고 실제로 권리를 취득한다는 의미입니까? 실제로 권리를 취득한다는 뜻입니까? 네? 이래볼까요, 그럼? 자, 이제 갑 소유의 주택입니다. 을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등기함으로 인해서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게 되잖아. 전세권자가 되고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가 일단 사라지잖아요. 처분권만 남지 사용 수익권을 넘겨주잖아. 그러니까 우리 등기 의무자는 등기함으로 인해서 등기부상 권리가 사라지거나 권리가 축소되는 사람을 등기 의무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 권리가 축소되잖아. 이 사람은 권리가 새로 신설되거든 취득합니다. 냅니다. 이 사람 전세권자야. 이 집에 전세 누가 삽니까? 이 집에 전세 누가 살고 있죠? 네? 이 집에 전세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 이 집에 전세 누가 살고 있어요? 이 집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전세를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을이? 이 집 가봤습니까? 안 가보셨잖아. 문제는 대한민국 등기는 공신력이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등기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공공이 믿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공신력이 없다. 그럼 뭐라고 하면 추정력이거든? 이래서 사람이 전세권자로 보인다. 이 사람 전세권자로 추정되는 거지 산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왜? 현재도 이 사람이 자기 집이 경매 넘어갈 처지가 되어서 자기하고 친한 친구인 을을 등기부상으로만 전세권자로 그냥 올려놓을 수도 있거든. 다음에 경매 들어갔을 때 최우선 변제금액 그거라도 건져내려고 이런 거 허다합니다.
실제로 살지 않는 사람을, 실제로 아닌 사람을 전세권자라 그냥 올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게 한동안 문제가 됐던 건데, 벼룩시장이나 교촌원에서 보니까 경매 넘어가는 집 대출해 준답니다. 경매 넘어가는 집을 대출해 준대요. 그것도 1, 2천만 원씩 대출해 준답니다. 야, 신기하네. 왜? 그러니까 딱 빌려가면서 이 집에 넘어가기 직전에 돈 빌려준 사람이 전세권 설정돼 가요. 따라서 최우선 면제금액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야. 이 사람 아무 의미가 없잖아. 원래 소유권자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 전세권 설정해서 최우선 있든 없든 넘어가는 거니까. 근데 최우선 변제도 없으면 자기가 문제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넘겨간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등기부는 실제 믿으면 안 된다 했죠. 반드시 실제 임장활동, 현장 가가지고 진짜인가 해봐야 돼. 실제 있는 권리자가 등기부에 표시한다는 건 얼마나 많다고. 유치권 같은 경우는 표시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임차권도 표시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상을 내용만 보고 내가 경매에 가서 경락받고 이렇게 했다가 난리 나는 경우 얼마나 많은데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야, 물건 좋네. 참 사네. 왜 이런 게 나왔을까? 야, 완전 끔주었어, 이거. 그게 아닙니다. 나중에 가서 그 끔딱지 떼려면 얼마나 힘든데 끔준 게 아니고 완전히 힘든 이야기 나옵니다. 딱 가보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나갑니다, 가게에. 안 나가면 어떻게? 나가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경매받고 살 때는 반드시 물건 괜찮다 싶으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오늘 경락, 오늘 이제 경매하는데 아무 물건도 보고 그날 가가지고 등기부 쳐다보고 야, 등기부 깔끔하네. 깔끔하지. 막상 경락받아 가보면 진짜 환장할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처럼 얘도 그래요. 우리 법은 말합니다. 등기함으로 인해서 등기부상 권리가 취득되거나 등기부상 권리가 증대된 사람을 말하지 실질 권리자 이래 말하면 큰일 납니다. 외형상 권리자 이런 거지. 외관상 볼 때 이 사람의 권리자로 보인다는 거지 실제 말한 게 아닙니다. 근데 만약 설정했다. 이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 근데 설정 등기했던 게 말소됐어. 전세권 말소했습니다. 누가 내야 됩니까? 봐, 이 등기 하면 등기함으로 인하여 어른 권리가 취득되거나 권리가 증대됩니까? 그러잖아. 말소 등기잖아. 그럼 전세권 말소가 되잖아.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어른에게 가 있던 사용 수익에 관한 것이 돌아오죠? 처분권밖에 없었는데 그럼 이 등기함으로 인하여 권리가 증대되잖아. 이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아닌데 아니 내가 들어갈 때 전세권 설정한다고 하니까 세입자가 내고 말소할 때도 보니까 집주인의 말하기를 말소하고 오면 내가 돈 돌려준다고 대부분의 세입자가 냅니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원래 법적으로는 말소할 때는 주인이 내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 칠 때 이런 거 보존 등기한다, 설정 등기한다, 이전 등기한다. 이럴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권자가 냅니다. 소유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지상권자, 권자가 냅니다. 대신 설정했던 등기를 말소할 때 그때 납세의무자가 누구냐 물으면 설정자가 냅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시험 지문에 가끔씩 나올 겁니다. 우리 아마 최근 내용도 한 2, 3년 전에 문제도 나왔던 것이 근저당 설정하였던 것을 말소 등기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근저당 설정자이다. 오케이. 맞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설정할 때는 권자, 저당권자, 전세권자가 내고 말소할 때는 설정자가 내는 겁니다. 뭐 채권자 대위 등기까지야 좀 그렇고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은 권리마다 좀 종류가 그렇습니다. 뒷장은 뒷장 뒷장 넘겨서 254쪽 보세요. 254쪽 보니까 등록 면허세 세율 나오고 있죠. 세율이 쭉 나오는데 세율 앞칸에 바로 과세표준 나옵니다. 과세표준, 소유권, 지상권,
저 뭐 부동산 가액 돼 있고 저 밑에 가등기도 부동산 가액 대신 지역구는 요역지 가액, 전세구는 전세 금액, 임차구는 월 임대차 금액, 저당구는 채권 금액 등등등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세율도 와요. 세율도 보니까 소유권은 1000분의 20, 1000분의 8, 1000분의 15, 1000분의 8. 소유권이 딱 끝이 나고 나니까 그 밑에 세율 얼마입니까? 소유권이 끝나고 나니까 지상권부터는 세율이 모두 1000분의 2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되어 가는 세율은 1000분의 2, 오직 하나밖에 없어. 대신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세율은 1000분의 2 하나밖에 없지만 과세 표준이 다양합니다. 과세 표준이. 소유권은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액으로 똑같지만 세율이 다양하거든. 그 문제 낼때 뭐냅니까? 소유권의 문제를 출제할 때는 세율을 냅니다. 세율을.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관한 문제를 낼 때는 세율보다는 과세 표준을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 무엇을 묻는지 핵심을 잡아야지. 소유권 문제는 세율 문제,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과세 표준 문제 이렇게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유권, 이제 과세 표준부터 보니까 소유권, 지상권, 그리고 저 밑에 가등기. 소유권, 지상권,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소유권과 지상권과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삼고 있고, 대신 지상권부터 지상권, 이제 지역권, 요역지 가액, 전세권, 전세 금액, 임차권, 월 임대차 금액, 저당권, 채권 금액 등등등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런 과세 표준을 외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럴 때부터 가면 다시 왜 이렇게 하는지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은 뭐 한다고? 무엇이 나올 거냐를 먼저 보시라고. 아, 소유권한 내용부터는 아, 세율이 나오는구나. 이 저작년도 나왔던 문제거든. 아, 작년에도. 소유권이 아닌 이유가 날 때는 과세 표준이 나오는구나. 그런 걸 먼저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신 앞장 넘겨보니까 과세 표준에 소유권, 지상권,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이다. 부동산 가액이란 게 뭐지? 부동산 가액이란 원칙은 취득세와 똑같습니다. 원칙은 신고하는 가액을 말한다. 예외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한다면 뭘로 합니까? 우리 취득세 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거나 하면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국수공판법 등에 의향선 실질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기억나죠? 실거래 가액으로 하는 거.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거나 할 때는 실거래 가액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볼게요. 칠판에. 뭐, 교재 안 봐도 이해가 돼. 왜? 1980년도에, 1980년도에 일산에 있는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분명히 상속을 받았어. 근데 문제는 상속받으면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까? 민법 187조 상속 공용 징수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이 된다고 등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초원에 가면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되어 있는 농지 같은 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등기 안 해서 자 상속 분명히 상속은 받았는데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통합되기 전이거든. 취득세가 통합되기 전입니다. 그럼 등기하지 않았다? 취득세 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취득세 냅니까? 안 냅니까? 내죠?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않아도 실제로 취득했다면 취득세 납부해야 되거든. 취득세 냈습니다. 그럼 그 당시 등록세 냈겠습니까? 안 냈겠습니까? 안 냈지. 등록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에 그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지. 등기 등록하지 않으면 세금을 납부할 의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자, 등록세를 안 내서 지금 와서 1900 와서 2016년도 지금 와서 등기하고자 합니다. 등기하려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되거든. 그럼 문제는 지금 등기할 때 1980년도 요 당시의 부동산 가액으로 세금 내면 됩니까? 안 되겠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등기 등록을 하는
요 시점의 가액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등기하든 말든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취득하는 그 시점의 가액이 과세에 표준되지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을 하는 그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취득할 때 가액과 등기 등록할 당시 가액이 달라지면 반드시 등기 등록하는 시점의 가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아무리 실질 취득 가액이 입정되는 국수공판법, 공인중개사법 이런 내용이라 해도 내가 경매받아서 경매받아 명백히 실질 가액이 입정되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경매받고는 5년이고 10년이고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등기하고 있다? 그럼 경매 실질 가액이 명백히 입정된다고 그 시점에 가액 가지고 갑니까? 아니지. 등기 등록하는 시점의 가액입니다. 요게 등록 면허세는 핵심이거든. 아무리 실질 가액이 입정되더라도 등기 등록할 당시에 가액이 변경됐다면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는 거. 거기 밑에 봐요. 사실상의 취득 가액.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실질 취득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 등록 당시에 자산재 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졌답니다. 등기 등록할 당시에 가액이 달라졌다면 그때는 변경된 가액, 등기 등록하는 그 당시의 법인장부상에 의해서 입정되는 금액, 이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고 이해가시죠? 이걸 이해 못하면 진짜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를 못 맞죠. 이게 1, 2년 전에도 또 자산 재평가 등으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라도 재평가 전의 가액을 가지고 하겠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등록에서는 반드시 등기 등록을 하는 그 시점의 가액을 과표로 한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뒷장 넘겨 254쪽 제일 위에 보니까 끈수 나오죠. 이제 종량세 쓰는 거. 등기 등록할 때 요거 변경 등기, 말소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자,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예할 때는 종가세 씁니다. 종가세. 금액과 가액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하는데 특히 변경 등기, 말소 등기. 변경, 말소, 얘들은 종량세 씁니다. 건수를 가지고 갑니다. 건수를 가지고 매 한 건을 기준으로 여기다가 곱하기 6,000원 정액세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변경 등기, 말소 등기 이런 것은 정액세를 써서 한 건당 6,000원. 그 도표도 밑에 세율도 봐요. 밑에 세율 도표 제일 끝칸에 위 2회의 등기, 말수 등기, 지목 변경, 건물 구조 변경 등기 한 건당 6,000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거 주의하냐합니까? 전세권 나온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세권 안에 거의 전세 금액이 저당권 채권 금액이 다 틀려. 왜? 그 권리에 무슨 등기 하는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봐. 전세권 설정 등기 하는 건지 전세권 말소하는 건지 뒤에가 핵심이잖아요. 뒷말이. 조선말은 그렇죠. 끝까지 들어봐야 되거든. 그 15회 때 문제가 뭡니까? 임차권 말소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에 틀린 것으로 정답. 임차권 설정한다면 월 임대차 금액에 곱하기 0.2%입니다. 근데 임차권 말소 등기로 하면 한 건당 6,000원 이래 가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임차권이다, 지상권이다, 전세권이다, 저당권이다 권리만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권리에 무슨 등기 하는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 세율이 한번 다음 볼 거고 중과세, 3배 중과세 합니다. 대도시 안에 법인 등에 관한 등기, 3배 중과세 내용을 묻지 않을 겁니다. 취득세 할 때 대도시 안에 시작하겠죠? 대도시 내에 뭐 법인의 부동산 등에 관한 취득할 때 고 연장선상입니다. 대도시 안에 법인 설립하거나 대도시 안에 지점 등을 설치하거나 할 때 법인 등기, 3배 중과세, 여기는 그냥 대도시 내 법인 등기 하면 3배 중과세, 딱 그것만 알면 되지. 뭐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하나 내용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내용 물을 때 취득세에서 내용 묻지
등록에서 내용 묻지 않으니까 3배 중과세라는 걸 알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부가와 징수, 잠시 후에 이 내용부터 보겠습니다.